진짜 수축감이. 네. 어, 근데, 이것도 멋지지 않아요? 진짜 잘하다. 애니멀로 TV. 자, 해수 나왔고요. 2부 본격 담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려져 있는데 왜 뛰어가? 한 말씀 하시죠. 자, 담수에 왔는데요. 와, 이건 역대급이다. 레전드 특기인데. 네.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수초호항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와. 와, 씨.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씨. 야, 이건 끝났다.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가. 아, 이게 예뻐요? 와, 이거 뭐지? 물배추 같은 거 같은데? 왜요? 야, 이 과장이 아니라 역대급이다, 여기.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가오리. 와. 아니, 우리 가오리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런 거 멋있네요. 이렇게 그냥 세트로 된 것도 많고 작은 어항들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것도 발견한 게 무한수 어항을 좀 본 것 같아서. 아, 네. 무여가. 무여가 수정입니다. 무여가 수정. 진짜 깔끔하고 조명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조명도 이게 예쁘네. 멋지네요. 일단 이쪽 보면 와, 멋있다. 일상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품 요점이 있고요. 수초항을 상당히 잘 해주셨네. 와, 수초에서도 이런 느낌이 나네. 맞아. 아. 수초도 어항이 커야 됩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그 일단 너무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부상수채요? 네. 와, 이거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시스템. 부상 이렇게 내려오면. 네. 멋있긴 하네요, 진짜. 이것도 멋있지 않아요? 진짜 잘 열었다. 치어들이 좀 보이는데. 그 빛치어들. 네. 와. 여기 수초 전문 수족관인가요?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따 사장님 만나서 한번 여쭤보시죠. 아, 와, 수초. 테드가 눈을 못 떼네. 이 수초들 어때? 이것도 괜찮네. 무쇠. 와. 무쇠 전용 수조입니다. 야, 이거. 와. 와, 여기는 진짜 수초함이 네. 대단한데. 네. 저 이 가운데 있는 수초 한번 잠깐 보세요. 아, 저거요?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세종인데요. 부세 파란면화인데 인기 굉장히 많고 수중화되면서 위쪽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중화되면서. 한번 해보세요. 가림막은 하나 없네. 여기 헬보이 자체 치면. 우와. 와, 이거 빛이 엄청 예쁘네요. 디스커스 줄에서 보이는데 좀 특이점이 이제 플래코들이죠. 플래코 네, 맞죠? 네. 네. 곰돌이 플래코인데 생김새가 다르네요. 굉장히 큽니다. 곰돌이 플래코, 곰돌이 닮아서. 아, 곰돌이. 네. 안식 공장이다. 플래코도 많고요. 킬링피쉬 수조도 있습니다. 와, 블랙 스크린을 해놓으니까 이런 애들이 발색이 되게 좋네. 플래코 되게 많고요, 바닥에.
보드라인 가구도 봤을 때 굉장히 좋고 비슷했어요. 예쁘네요. 어 예쁘다. 굉장히 예쁘네. 거북이도 있고요. 껍질이 이상적이고. 자 이제 사장님 한번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아포레스트 이성훈입니다. 예. 네. 담수 쪽에 이제 아쿠아포레스트의 담수 쪽에 이제 사장님이시고 저는 처음 들어올 때 수초왕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서 수초 전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리도 너무 잘해주셔서 이 수족관의 컨셉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쪽 컨셉은 이제 토탈 샵을 지향을 하고요. 다양한 어종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 또 축양 단계를 거쳐서 건강한 개체를 유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플레코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플레코가 그냥 제가 기존에 알던 플레코랑은 좀 생김새가 좀 다른데 네. 혹시 어떤 플레코인지 한번 설명. 이게 엘럼버 56 Y라고 해가지고 황금곰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색상이 예. 지금 보시다시피 검은색에서 예.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마블 굉장히 다양한 종이 나오는데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에 따라서요. 예. 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예. 수족관 수질도 좋고 하면 예. 점점 노란색으로 색상이 되는 거죠. 예. 색상이 돼서 이쁜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래서 황금곰돌이란 표현을 합니다. 곰돌이 예. 얼굴은 곰 닮았다 그러고 색깔은 황금색이라고 네. 약간 비슷하네. 황금색 곰 예. 맞습니다. 예. 황금색 곰이네. 맞습니다. 진짜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번 더 조금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네. 호탈 샵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좀 사장님이 좀 애착가는 물론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하나 굳이 꼽자면 어떤 어항 컨셉이나 이런 거 그냥 열대어가 맞죠. 수초도 맞는데 예. 정말 잘 애지중지 키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색을 끌어내고 먹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건강해지면 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수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수초 나름대로 해서 처음에 식재를 해서 이탄이나 조명 잘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 끌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이 느껴져요. 자, 예. 다녀본 수족관 중에 가장 예쁘지 않나요? 담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오바가 아니라 진짜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꼭 와야 된다. 네, 아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해서 제가. 혼자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 혼자 왔을 때 좀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길래 DK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딱 들어올 때부터 수초 어항 그 관리부터가 일단 달랐습니다. 저는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광교에 위치한 아쿠아포레스트 오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쿠아포레스트 담수점의 사장님이셨습니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광교 아쿠아포레스트 해수에 이어서 담수까지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수족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애니멀로 TV의 태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